투자를 고민하면서 이거를 안 들여다본다? 그건 좀 뭔가 이상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도 비트코인은 삼성전자보다 훨씬 시총이 높은데도 불구하고 언제 없어져도 이상하지 않을 것 같다라는 얘기를 서슴없이 합니다. 미디어가 사람들이 잘 모르는 부정적인 뉴스를 엄청나게 확대해서 갑니다. 근데 좋은 뉴스 있잖아요. 잘 안 해요.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참고하실 만한 건 뭐냐면 시작을 해볼까라는 생각이 시청자분들이 반반일 것 같아요. 진짜 이제는 나도 한번 시작해 봐야 되지 않을까? 정말 고후의 그림처럼 내가 느끼지 않으려면은 또 어떤 마음으로는 아휴 나는 그냥 안 볼랜다 계속 관심을 안 가지랜다 이렇게 눈을 가리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공부를 꼭 해야 하는 이유? 우리가 얼마나 금융에 대해서 상상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비트코인은 중요한 현상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국제 질서에도 영향을 미칠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에서 빨리 공부하신 분들은 남들보다 조금 더 많은 통찰력을 갖고 있는데 삶은 다양하기 때문에 모두에게 비트코인 공부가 필요하냐면 그렇진 않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만약에 투자의 세계에 관심 있는 분들이 이 방송을 많이 보실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은 해야 돼요. 제가 뭐 이 비트코인 책을 들고 고등학교 교실에 들어왔고 여러분들의 미래예요 그렇게 하고 다니진 않아요. 자식한테도 안 그럽니다. 각자의 삶이 다 있는 건데 어떻게 이것이 그렇게 중요하겠어요 모두에게. 그런데 투자를 고민하면서 이거를 안 들여다본다? 그건 좀 뭔가 이상한 거죠. 비트코인 반감기에 대해서 들어봤거든요. 근데 이게 비트코인 반감기에 대한 이슈도 있고 호재만 있진 않을 텐데 뭔가 다른 어떤 이게 가치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원동력이나 이슈 같은 게 또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비트코인 투자하신다면 네. 비트코인을 본격적으로 관심을 갖고 뉴스나 이런 걸 주의 있게 들으시겠죠. 근데 거기서부터 이제 어려움이 시작이 됩니다. 세상에는 저 같은 사람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비트코인을 확고히 믿고 이렇게 전파하는 사람만 있는 게 아니고 대다수는 이제 비트코인을 빨리 팔도록 하는 쪽에 메시지를 많이 냅니다. 그렇게 되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비트코인이 좀 약간 개상해 갖고 사람들이 자신의 기존의 생각을 갖고는 이게 말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조금의 문제가 생기면 자꾸 이걸 확대하죠. 그러니까 지금도 비트코인은 삼성전자보다 훨씬 시총이 높은데도 불구하고 언제 없어져도 이상하지 않을 것 같다라는 얘기를 서슴없이 합니다. 누가 지금 나타나가지고 삼성전자가 언제 없어질 수 없다 이렇게 얘기는 안 하잖아요. 근데 비트코인 아직도 그 얘기를 들어요. 그게 뭐냐면 미디어가 사람들이 잘 모르는 부정적인 뉴스를 엄청나게 확대해석합니다. 근데 좋은 뉴스 있잖아요. 네. 잘 안 해요.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참고하실 만한 건 뭐냐면 좋은 뉴스는 반응을 늦게 합니다. 시장이. 대표적인 게 올해 1월 달에 ETF. 이거 누가 봐도 명백하게 좋은 뉴스인데도 이것마저도 그 미디어하고 엘리트는 우리의 눈을 가린 거예요. 한 달 동안 우리를 붙잡아 둔 거죠. 저 같은 사람이나 막 미친 듯이 샀다고 얘기하고 막 계좌 까고 이러거든요. 네. 지금 생각해보면 얼마나 웃긴 얘기입니까? 그게. 네, 일단 올해 반감기라는 좋은 뉴스만 있는 건 아닙니다. 10년 전에 마운트박스가 망했잖아요. 이상한 일이 벌어졌는데 망할 때보다 지금이 더 부자가 됐어요. 그냥 망할 때 CEO의 개인 지갑에서 20만 개 비트코인 나온 거예요. 그 20만 개 비트코인 중에 6만 개나 일본 법원의 대리인이 팔아먹었네. 다행히 우리 입장에서는 14만 개밖에 안 남았어요. 14만 개와 몇천억의 돈. 근데 비트코인 14만 개가 엄청나기 때문에 몇천억의 돈은 돈도 아닌 것처럼 보이죠? 그 비트코인 14만 개를 이제 올해 10월까지 10년을 굶는 사람한테 나눠줘요. 그러면 그게 다 매물로 나오지 않더라도 부정적인 뉴스잖아요. 이거를 그렇죠. 막 떠들 거예요 언론이. 네. 그러면 가격이 안 좋죠. 그렇죠. 왜냐하면 올 한 해만 놓고 봤을 때 반감돼서 줄어드는 비트코인 공급량은 10만 개밖에 없어요. 올해만 10만 개가 줄어드는데 플러스 14만이니까 이미 플러스예요. 지난해보다 4만 개가 더 나온다고 보셔야 돼요. 산술적으로는 비트코인을 최근에 입문해가지고 이제 공부하시고 이제 유튜브나 이런 데서 비트코인 이제 전문가로서 행동하시는 분들을 제가 이렇게 보면서 배울 것도 좀 있지만 아 저분들은 좀 고인물이 아니다 보니까 좀 우리가 짬이라고 하는 그게 네. 부족하다. 비트코인 반감기가 이제 공급 충격이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비트코인 반감기는 공급 충격하고는 제 생각에는 별 관계 없어요. 근데 일반적인 수요 공급 곡선으로 생각하는 거죠. 네. 예. 그렇게만 따지면 올해 가격 떨어져야 돼요. 마운트박스의 14만 개 때문에. 그렇죠. 플러스니까. 그리고 게다가 영국 법원도 지금 6만 개를 갖고 있어요. 중국인이 저랑 비슷한 시기에 비트코인을 발견해서 엄청나게 사가지고 자기 비서를 영국에 보내갖고 파운드로 바꾸게 했는데 그게 딱 머니 론더링으로 걸린 거예요. 그 재판이 최근에 끝났어요. 영국 법원이 6만 개 비트코인 갖고 있어요. 지금은 6조 원이잖아요. 6조 원. 그거를 법원들은 풉니다. 국가는. 그게 이제 올해 풀지 내년에 풀지 모르죠. 그다음에 실크로드라고 이제 다크웹에서 관련한 걸 올해 초에 미국이 발표했는데 또 팔아요. 원래도 팔고 있었는데 또 3만 개인가 15,000 개인가를 또 팔아요. 올해 안에. 미국은 계속 팝니다. 그리고 이렇게 저렇게 해갖고 또 미국 정부가 10만 개 이상 갖고 있는 것 같아요. 미국 정부는 팔더라고요. 공급이 부족하진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게 거래소에서 이제 거래를 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입금을 하려고 해도 특정 그 은행의 계좌를 넣어서 새로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거래를 해야 되더라고요. 복잡한 느낌이 좀 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쉽게 뭔가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없죠. 왜냐하면 네. 우리나라가 이제 2017년도에 암호화폐 붐이 대단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특히 젊은 세대들이 피해를 많이 받았어요. 비트코인이 아니라 이제 여러 가지 프로젝트에 돈을 넣었다가 그 금융 쪽 관료들의 그 입장이 뭐냐면 비트코인 투자를 막
막지는 않는데 너무 엄청나게 불편하게 해갖고 일반적으로는 접근을 어렵게 하겠다라는 이제 태도를 갖는 거죠. 그래서 은행도 이제 거래소들하고 다 계약을 하는 게 아니라 네. 어떤 특정한 은행이 특정한 거래소하고만 연결되도록 되어 있어요. 예를 들면 뭐 업비트는 K뱅크, 빗썸은 농협 이런 식으로. 그래서 빗썸에서 거래하려면 농협 계좌를 만들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네. 업비트에서 거래하려면 K뱅크를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것만이 아니라 비트코인은 자기가 직접 점유하는 게 본질인데 거래소에만 두도록 의도적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걸 빼내는데 되게 어렵죠. 그냥 투자적으로만 사용하고 그거 빼고 넣고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할 수는 있어요. 그걸 하려면 이제 또 나이 드신 분들은 거의 불가능하고요. 젊은 분들이 이제 외국 거래소에 보내갖고. 사실 저는 주변에 지인들이 뭐 이더리움이나 이쪽에 이렇게 투자를 하다가 24시간 장이 돌아가다 보니까 무슨 불안 증세 있는 사람처럼 휴대폰을 손에서 못 놓는 거예요. 그렇죠. 막 제대로 못하고 네. 내가 잠든 사이에 폭락하면 어떡하지? 내가 안 보는 사이에 무슨 일이 생기면 어떡하지? 왜 24시간 돌아갈 수밖에 없을까? 이 장은. 그런 것도 조금 불만인데 왜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거래소가 일본에 있었단 말이죠. 마운트곡스가. 네. 그러니까 일본하고 주로 투자한 미국인데 시간대가 안 맞으니까 일본 시간에 맞추면 미국에서 마운트곡스 이용하려면 밤이나 새벽에 이용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24시간 돌아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문화가 이제 고착이 되면서 최근에 말이 나옵니다. 거래소들이 이제 9-to-5로 바꾸자 뭐 네. 이렇게. 그러면서도 글로벌이 할 수 있거든요. 나라마다 바뀌니까 외국 거래소 사용하게 하고 나중에는 저는 그렇게 될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그 요구는 비트코인의 소성이랑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이 각 거래소에서 일하는 직원들이 요구해가지고 노조나 이런 데서 우리 밤새는 거 싫다 이렇게 돼버리면 이제 네. 나라마다 이렇게 될 텐데 아직까지 그거는 요원하고 다만 이제 투자자들이 그 비트코인 24시간 돌아가는 것 때문에 고통을 당한다는 이야기를 심심치 않게 듣습니다. 네. 사실 저도 처음에 그랬던 것 같아요. 막 새벽에 보고 그런 거는 이제 거래소가 어떤 장치를 해두냐면 어느 가격 이상으로 떨어지면 팔게끔 내가 이렇게 미리 해놓으면 네. 방어가 되죠. 근데 진짜로 밤새 떨어져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밤이 미국에서는 낮이니까 그렇죠. 밤새 떨어질 수 있는데 네. 신경 쓰지 마세요. 그걸 왜 봐야 되냐면 기분 때문이 아니고 내가 그걸 매매하려고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매매하려고 보는 이유는 그 알트들은 믿을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조금이라도 내 생각과 다르면 빨리 빼려고 하는 건데 맞아요. 비트코인은 그렇게 투자해가지고 못 이깁니다. 비트코인은 그냥 이게 불가능하지만 이 불가능한 걸 머릿속에 넣어두셔야 돼요. 투자하고 잊어버리셔야 돼요. 지금 가장 큰 위너가 누구냐면 제 주변에 아주 가까운 친구가 있는데 저 때문에 10년 전에 비트코인을 사가지고 이래저래 다 흘려버리고 뭐 별로 안 갖고 있어요. 근데 네. 최근에 제가 뭘 요청해갖고 찾다가 그냥 집에서 비트코인 5개가 나온 거야. 만약에 알고 있었으면 그거 남아있지 않다라는 거죠. 어디다 투자하든지 뭘 바꿔먹었죠. 모르니까 비트코인 5개가 10년 만에 나온 거죠. 비트코인은 사고 까먹어야 되는데 그렇게는 안 되지만 그러려고 노력을 하셔야 돼요. 수시로 들여다볼 필요 없다. 작가님께서는 비트코인을 좀 어떻게 보관을 하시나요? 저는 이제 초창기 멤버니까 그 당시에는 하도 원래 조차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이제 비트코인을 거래소에서 보관하면 절대 안 되고요. 망하니까. 지금 우리나라 거래소는 괜찮아요. 그때만 해도 인증이 안 된 거니까 거래소에서 많이 난리죠. 그래서 네. 빼내가지고 개인 지갑으로 보관을 합니다. 그래서 되게 원시적이에요. 개인 지갑도 불타거나 이렇게 종이에 이제 암호를 써놓는 거거든요. 그래서 불타거나 할까봐 이걸 이제 은행 금고를 대여해가지고 거기다 넣어놓죠. 집에다 두면 저는 이제 알려져 있으니까 네. 강도가 들어와갖고 칼을 목에다 대고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집에도 두지 않아요 저는. 네. 은행 금고에 넣어놓죠. 그 일반인들은 그냥 거래소에 두고 거래를 거래 그냥 그렇게 하세요. 보통 그렇게. 네. 네. 왜냐하면 네. 빼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액수가 적을 거 아니에요. 아. 비트코인을 이제 뭐 해봐야 하나도 힘들죠. 하나를 빼서 뭐 보관하는 거 뭐 나쁘진 않은데 네. 우리나라 거래소 믿을만해. 왜냐하면 우리나라 정부가 다 이렇게 정리를 해놔가지고 FTX처럼 뭐 거래소 CEO가 막 그걸 개인적으로 쓰거나 이러지 못합니다. 수시로 뭐 계속 조사 나오고 해요. 근데 또 저는 또 신기했던 게요, 작가님. 거래소에 보면 한국 프리미엄이 있더라고요. 그런 게 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거래소 사이에서도 이 차이가 생겨요. 외국 관점에서 보면 우리나라 금융이 이제 고립되어 있는 거고요. 중국만큼은 아니지만 우리 상당히 고립되어 있어요. 그리고 우리 거래소들 사이에서도 아까 얘기했잖아요. 은행이 달라요. 외국하고 똑같은 거예요. 거래소마다 가격 차이가 나는 건 뭐냐면 똑같은 은행을 차용해가지고 이 거래소랑 거래하고 이거랑 거래할 수가 없어요. 은행들 간에서 송금 이체를 해야 되는 거예요. 빗썸에서 사서 거기서 팔려면 K뱅크에서 판 돈을 빗썸으로 넘겨서 빗썸을 사야 되잖아요. 농협으로 넘겨서. 근데 그때 수수료나 이런 계산해보면 그 차이가 없어지죠. 그래서 차이가 이때도 못 먹어요. 아, 내가 송금 수수료 따져보고 시간 보면 그게 계속 유지된다면 먹을 수 있을 텐데 유지 안 되거든요. 순간순간만 있어요. 그러면 거기 앞에 보이는 뭐 플러스 몇 퍼센트 이거는 그냥 의식하지 않아도 되는 건가요? 그렇죠. 그걸 먹으려면 좀 전문적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먹어요. 사람들이 그거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 주변에도. 그럼 그건 정말 전문적으로 뭔가 워낙에 거래소마다 내가 갖고 있는 게 몇 억씩 되면 하루에 몇 퍼센트만 먹어도 상당한 액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루에 한 2, 300만 원씩 꾸준히 번다고 생각해보세요. 엄청난 고액 연봉제잖아요. 그렇게 하면서 굉장히 부를 늘
늘리고 있었어요. 제 네. 주변에 가까운 분이. 네. FTX를 거쳐서 많이 하고 있었어요. 근데 FTX가 그때 망했거든요. 그러면서 10억이라는 돈을 한꺼번에 잃어버린 거죠. 거래소에 많은 돈을 넣어놓으니까 그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그렇게 막 계속 모니터 여러 대 터놓고 막 거래소보다 보면서 이렇게 바쁘게 해갖고 번 게 몇 억인데 10억을 한꺼번에 FTX가 날린 거죠. 이거 제가 하지 말라고 여러 번 했는데도 절제가 안 되는 거예요. 눈에 보이니까. 눈앞에 돈이 있으니까. 그 제가 편하는 게 있어요. 이런 식의 게임을 하는 분들은. 롤로가 뒤에서 오고 있는데 앞에서 뭐 죽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그 시야가 그렇게 된다니까요.